이제부터 딜러 전산 연동을 통한 실매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09년 3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1,233km, 판매금액은 2,299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3월 14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는 91,233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본네트 뒤에 트렁크 문 그리고 조수석 앞엔다가 교환이 됐어요. 이제 단순 교환 무사고고요.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판정이 납니다. 안에 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먹은 큰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접촉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뭐 얘네들은 누유라든지 이런 고장이 생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성능기록부 상에 따로 특이사항이 체크될 게 딱히 없어요. 네, 전부 다 올 양호할 수밖에 없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 변동접이 사이드미러, 그리고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죠.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한데 그 핸들 보시면 여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1,241km,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와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여기 미션,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측방 경보기,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이 거의 없는 게 없네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된 거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네, 트렁크.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여기는 엔진룸이고 타이어는 거의 새 거고 이번에 교환한 것 같아요. 거의 새 거고 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타이어 휠 전부 다 양호해 보입니다.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9년 3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코나 전기차 일렉트릭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1,233km, 단순교환이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단순교환이랑 주행거리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 차량이에요. 판매금액은 2,299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